어쩔 수 없네. 아!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러분들. 실수했습니다. 자, 오늘은 스시 코즈에서 언제 얼마 됐어요? 한 달? 지금 한 달 좀 넘었어요. 한 달 좀 넘었는데 이분 바로 네, 소개하겠습니다. 짜잔! 고맙습니다. 룰라키온 셰프입니다. 저희는 런치 끝나고요. 평상시에 가끔 하는 작업인데 셰프들이 어떤 식으로 초밥을 하는지를 한번 또 체크하는 시간입니다. 일단 두 피스씩 생선을 자르자고 해요. 그리고 본인이 먼저 한 피스 먹고 그 다음에 제가 한 피스 또 먹으면서 이렇다 이렇다 하면 아마 본인도 그냥 공감 갈고 제가 이 초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를 교감하려고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셰프님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배고파요. 아침에 드셨죠? 네, 아침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 뭐 했어요? 오늘 아까 소고기 묵국 나왔습니다. 소고기 묵국. 좋은 거 드시네요, 스시코지. 소고기 별로 안 들어갈 텐데. 많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 뭔가 삼겹살 같은 거 먹지 않아? 맞습니다. 여기서? 네, 맞습니다. 부산에서 일했을 때는 뭘 먹었었어요? 그때도 국 같은 거 많이 끓여 먹었어요. 아, 그죠? 그래서 네. 남아있는 거 먹을 때도 있었어요? 잘 없죠. 어, 그죠?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계란찜 있으면 계란찜도 좀 내놔라고 네? 해주세요. 네, 뜨거워서 괜찮아. 먼저 드십시오, 안 비스. 네. 근데 이렇게 먼저 먹는 이유가 먹어보면 뭔가 조금 살짝 고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간 같은 거는 먹고 어? 짜다 그러면 저 제 거 할 때 조금 간장 찌울 수 있잖아. 네. 어때요? 맛있어요? 그냥 네. 맛있다고 하기도 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셰프님은 이제 부산 출신이잖아요. 네. 서울에 온 지? 스시코즈 입사할 때 서울에 오신 거예요? 맞죠. 스시코즈 입사하면서. 그게 몇 년도예요? 2019년. 19년. 8월 16일. 아, 그래요? 아, 제 생일 전날에 왔구나. 네. 지금 국밥에 하라고 했으니까 조금 이거라면 생선 짧다고 좀 차가울 정도는 아닌데. 네네네. 저희가 미리 잘라서 올려놓잖아요. 네. 와사비가 맛있네. 와사비 맛있어요. 니기리를 하고 한번 네. 도마 위에 올렸다가 네. 그 다음에 자기가 손님이 됐다고 생각한 마음으로 드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손에서 바로 입에 넣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네, 바로 자기가 네, 뭐, 네. 바로 여기 손가락 하셔도 되지 뭐, 네. 뭐를 하셔도 되는데 손으로 하셔도 상관없지만 네. 와사비가 맛있죠? 네. 방금 조금 갈았죠? 네, 좀 전에 갈았어요. 초밥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일식을 한 지는 제가 이제 9년 됐어요. 9년? 네. 어, 생각보다 막 아주 길지는 않군요. 네네. 네. 원래부터 요리를 한 게 아니고 참돔. 참돔입니다. 뭘 했었어요? 원래는? 원래 음악을. 음악? 아, 맞다. 트럼펫을 했다고 했죠? 드럼입니다. 아, 드럼이구나. 트럼펫은 거의 생 아, 맞아요. 아, 미안합니다. 쓰이셨나? 조금 딱딱해, 니기리가. 니기리가 좀 딱딱해. 아, 조금 또 부드러워야 돼. 그러니까, 안에는 공기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이게 좀 세게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셰프님, 그럼 드라마를 네. 일로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완전 일로. 어, 그래요? 네. 부산에 있을 때, 어. 이제 그 재즈 드러머로 이제 활동을 했었어요. 어디서 배웠어요?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해서. 아니, 몇 살 때부터? 18살 때부터. 그럼 몇 년 했어요? 드럼만 보면 한 15년 했죠. 초등학교 근영다고 하면 네. 지금 그 뭐죠? 셰프가 드럼을 아주 잘하시겠네요. 예? 많은 사람은 아는데 저도 9살 때부터 트럼펫을 시작하고 일본 있을 때는 대학교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부터도 대학교 오케스트라 같이 했었거든요. 한치 맛있네. 그렇지, 제대로 하네. 오. 한치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재료. 재료가 되게 좋아가지고. 너무 깊게 제대로 했네. 네. 최근에 먹었던 한치 중에 제일 많이 먹었어. 감사합니다. 아까 너미는 조금만, 아까 등살이 했잖아요. 네. 조금 더 얇게 했으면
조합은 괜찮으시지만 바로 고쳐주셨네요. 그러니까 좀 너미가 좀 바닥가더라고요 했잖아요. 네, 1위가 네. 바로 고쳐주시면 근데 사람이라는 게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이 있으니까 말했으니까 지금 고쳤지. 맞아. 근데 이제 저녁에 영업 시작할 때 또 깜빡해요. 그래서 아예 안 했던 것이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여기에도 스시 면인이 있었네 하며 근데 셰프님이 이제 막 포스 시설에 직전에까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셰프님이 찾아와 주시는 손님 꽤 많았던데 진짜 감사하게도 마포 제가 딱 2년 있었는데 초반부터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꾸준하게 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셰프님이 이제 해주시는 적객도 뭐 스시도 쓰시지만 너무 편하게 해주시는 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몸이 조금 동그래서 그랬어. 내가 아버지는 이거 역시 다시 잡고 네 이게 지금 제가 바울 한번 좀 씻었나? 네 다시 좀 바꿔주시고 약함이 이 참치 좀 선처럼 됐죠? 네. 그래서 너무 부드럽게 괜찮아요. 조금만 더 늦게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한번 좀 바로 씻고 바로 위에 올리잖아요. 네. 어쩜 좀 간장 맛이 배어 있을 것 될 수도 있어요. 아, 잠시만 이거는 스다치 말고 레몬으로. 네. 뭐 초밥집 좀 다니십니까? 아직 애기들이 어려가지고. 아, 그래요. 쉬는 날에 쉽게 그냥 초밥 먹고 올게요라고 하면. 그렇게 했다 한번. 노프 좋게 풀어야죠. 최근에는 계속 후배들이 데리고 어디 다른 매장 가거나 하거든요. 네. 그치 한번 가시죠 같이. 아유 가십니다. 쉬는 날에 이제 저녁에 불었다고 하면 또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냐. 본인이 하시는 그 초밥을 좀 먹어봐요 많이. 네. 어 그죠. 거기 와서는 그게 조금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제가 옆에서 많이 먹고 있어요. 네, 항상 확인을 하시니까 그게 맞다고 분명히 저는. 저희가 간장 같은 것도 다 하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한테는 간이 안 맞거나 그럴 때도 있어요. 생각보다 본인이 초밥을 안 먹는 요리사 생각보다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 부장님께서 참 맛있게 그 소금과 이제 직접 말하면서 잘 맞춰주시니까 없어요? 뭐 좀 더 드릴까요? 우리 은이 먹어야지 은이 단세 은이 먹어야지 네. 왜 얘를 아껴 세븐님은 제가 없을 때 은이 맨날 많이 먹고 있잖아 그 제가 해야 될 일인데 먹고 있구만 아 그건 제가 확인을 해야 아 그래 맛있는 게 아니 내가 확인할게 은이는 왠지 코스도 안 맞더라 매달 너무 많이 없네 왜 얘를 아껴 아니 원래 이 정도 쉽게 아, 와서 안다네 최근 좀 푸케더에서 뭔가 사건이 있어서 은이가 90% 줄었대요 아 그 100억 원 정도 타격이 있대요 100억 원? 네,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은이가 많이 있을지 모른대요 지금 은이 값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어쩔 수 없네 저도 뭐 체크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좀 힘들어요 아 어쩔 수 없네 아! 은이 먹는 순간 찍어야겠네 안 늘었잖아 유튜브 맛있어요? 그냥 오늘 그냥 사장님 맛있게 먹는 그냥 유튜브 말이야? 참고로 오늘 그냥 점심에 오마카세 코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셰프님 앞에서 드시는 손님 중에 초밥을 떨어뜨리는 사람이 가끔 있지? 아 예 한 번씩 있어요 있죠? 네 그래서 말인데 좀 보여드리려고요 네 예전 초밥 같은 경우는 계속 레인에서 돌렸던 것들은 밥도 식으니까 만든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런 것은 이제 밥이 딱딱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잡아도 떨어지질 않잖아요 여기 스시 카운터에서는 이렇게는 잡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네, 그러다가 제일 많은 게 이거예요 이렇게 잡았다가 네. 이렇게 안 먹어 네, 네. 옆에 손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많이 봤지? 네. 그러면서 셰프는 어떻게 생각해? 아, 좀 마음이 아프죠 이렇게 되죠? 죄송해요 이거 좀 다시 해주시겠어요? 네. 밥이 좀 아까우니까 제가 밥을 먹겠습니다 지금 저 이렇게 잡으면서 네. 사진 찍을 그렇죠 이렇게 이 사람도 떨어뜨려요 그죠? 맞습니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요. 항상 말하는 말. 이것도 안 돼요. 이거 생각보다 많죠. 가운데 잡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는 아, 저 밥은 젓가락을 접시에 100% 붙여주시고 밑에서 이렇게 올리게끔 위에 이렇게 하시면 이거 제일 안전해요. 여기서 뭐 사진 찍든 괜찮은데 이렇지 않으면서 사진 찍으면서 떨어뜨리면서 아 이렇게 맛있는데 라는 게 진짜 많아요. 그리고 김지영 초밥은 밥이 살짝 탔을 때 먹는 게 맛있으니까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가을에 가지는 맛있네. 근데 오늘 보니까 셰프님께서 이제 일이 하는 기술에 그냥 크게 흠잡을 거 없어요. 진짜 잘하시는 것 같대요. 이거는 뭐 그냥 유튜브 찍자고 해서 괜히 저 말을 하는 거 아니고 힘 자체도 적당하게 힘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뭐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좋아. 세 분이 앞에서 막 만약에 막 100명 어섭다 몇 명 정도가 손으로 먹어요? 막 느낌이상 열 명쯤 몇 명 정도가? 한 10명 중에 한두 분. 한두 명? 네. 이제 손으로 먹을 경우에는 이게 대프기나 이제 유비프기 막 보통 대프기라고 하죠. 손가락 닦는 거죠. 이렇게 보통 세 개로 하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세 개 말고 이 세 개로 잡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완전 가운데 잡는 게 제일 안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젓가락 드시든 손으로 드시든 안정하게 입에 넣으신다고 하면 상관이 없다. 맞습니다. 근데 기분상 손으로 먹으면 더 맛있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건 기분이에요. 네. 맛은 똑같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39. 39? 네. 안 하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제일 밑에. 이제 크게 잡을 거 없네요, 세부님. 이제 기술적으로는. 그냥 세부님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을 때 좀 무서워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 항상 웃으면 서초의 실장인 심정섭이라는 친구나. 감사합니다. 항상 때 세부님. 네, 여기를 또 하면 미소만 봐도 좀 행복해지잖아, 사람이나.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배울 거는 저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세부님. 네. 마지막으로 유튜브의 과연 여러분들한테 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라켄 셰프입니다. 네. 스시코디에서 함께하게 됐는데 네. 한번 또 방문을 해주신다면 제가 또 아빠 미소로 이렇게 아, 웃으면서 병상실에 네. 코디 셰프는 셰프님한테 어떤 스트레스를 줍니까? 저 스트레스 안 주세요. 스트레스 진짜 농담이 아니고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오네가시마스. 네. 오네가시마스. 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 돼. 썸네일은 당신은 진짜 초밥 먹을 줄 모른다. 이렇게 점 찍고.